간암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진료실에서 자세히 물어보기 어려웠던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자리. 안녕하세요. 전문의와 함께하는 진료실 밖 간담회 2편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류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암의 최신 항암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간세포암 항암치료는 최근 많은 발전이 있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도 많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새롭게 알려드릴 정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세포암의 항암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신약 개발에 힘입어 치료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병용요법, 즉 면역항암제 병용요법과 렌바티닙, 소라페닙 등 표적항암제, 뿐만 아니라 1차 치료 이후 후속 치료까지 다양한 간세포암 항암치료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세포암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하지요. 이모양 교수님, 어떤 치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먼저 지난 15년간 1차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소라페닙, 그리고 최근에 허가된 렌바티닙, 그리고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베바시주맙 같은 표적 항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간암은 그 혈관이 발달된 종양이기 때문에 그 신생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그런 표적 항암 치료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주로 이제 경구로 먹는 약입니다. 아, 네, 유창훈 교수님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라페닙은 이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5년 전에 허가가 되어서 가장 오랫동안 간암 1차 치료로 사용이 되어왔던 약입니다. 베제프라고 하는 혈관 생성 억제를 가장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라스라프라고 하는 다른 암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혹은 단백을 억제하는 약이기도 하고요. 2019년도부터는 렌바티닙이라고 하는 베제프라고 하는 혈관 생성, 그리고 FGFR이라고 하는 타겟도 억제하는 그런 이제 표적 항암제도 1차 치료로 허가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2차 치료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급여가 되는 표적 항암제인 레고라피닙을 투여해 볼 수 있는데, 이 약제는 소라피닙의 이제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타겟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자체가, 억제하는 정도 자체가 훨씬 더 높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암 1차 치료에서 권고되는 표적 항암제료는 소라페닙뿐만 아니라 렌바티닙이 있는데요. 렌바티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렌바티닙은 2019년,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그때부터 쓸 수 있는 약이었는데요. 처음에 이 렌바티닙이 나왔을 때 사실 저희에겐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약이 소라페닙 혹은 그 이후에 레고라페닙밖에 없던 상황에서 렌바티닙이라는 약은 소라페닙과 비슷하지만 반응률, 즉 암을 줄이는 힘이 훨씬 좋고 그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도 암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다만 생존 기간 자체를 늘리지는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세포암 항암치료의 최신 표준 치료요법으로 떠오른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즉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이 최초로 허가되었습니다. 다양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며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표준 치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 면역항암제는 어떤 치료인가요? 아테졸리무맙은 면역항암 치료고요. 베바시주맙은 암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둘 다 주사로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의 병용요법은 기존 치료제, 그러니까 소라페닙에 비해서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했습니다.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병용요법이 19.2개월, 소라페닙이 13.4개월보다 더 유효하게 생존 기간을 늘리는 그런 약제입니다. 반응률, 즉 암이 없어지거나 암이 줄어드는 환자의 비율도 한 30% 정도로 아주 고무적인 수치였습니다. 특히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런 환자도 약 8% 정도에서 나왔는데요. 기존 소라페닙뿐은 거의 이런 환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전 관해를 이룬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장기 생존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의 그런 표적 치료제는 그
다양한 그런 표적을 갖다가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소라페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족 증후군, 이 손발에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설사 등의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 아테졸리무마 베바수시마 병행요법은 이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5월,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최근입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로 이 보험 급여까지 적용돼서 현재는 이런 면역항암제 병행요법이 환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유창훈 교수님, 어떤 경우에 표적항암제를 쓰게 되나요? 일단은 면역항암제, 뭐 현재 1차 치료가 이제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 병용요법이긴 하지만 이걸 두 개로 나눠놓고 보면은 이제 면역항암제, 그러니까 면역항암제에 해당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이식을 받으신 환자분이고요. 간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은 이제 남의 장기가 이제 본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특징 자체가 본인의 면역을 증강시켜서 암을 잡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한테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쓰면 간이식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이식을 받은 그 간이 손상이 되면서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기능이 나빠지면서 환자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기존 문헌 보고에 따르면 이런 이식 거부 반응이 3분의 1 환자한테서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면역 항암제의 이 효과가 한 30%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효과 대비 이제 위험을 감소할 정도의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런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쓰지 않고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은 루푸스와 같은 심각한 면역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3분의 1 정도에서 이런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가 되어서 이제 생명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서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역시 쓰지 않는 것이 이제 추천이 되긴 합니다만 아주 미약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갑상선염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위험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졸리즈마 베바시즈마 요법에서 베바시즈마 요법 때문에 이제 이 병용 요법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제 환자분 경우에서도 이제 간암 자체가 담도를 침범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 항암제를 쓰고 나서 이제 그 담도 쪽으로 출혈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2차 담도염이 생겨서 꽤 오랫동안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분이 있고 베바시즈마 사용 이전에 이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신장 단백뇨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베바시주마비 꽤 고용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투약을 하면서 이런 고혈압이 악화된다든지 단백뇨가 악화되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투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득 대비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렘바티닙 혹은 소라피닙과 같은 1차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즉 자가 면역 질환 등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환자나 출혈의 위험이 높은 환자들한테는 면역 항암제와 혈관 생성 억제제 병용요법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도대체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1차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금 그 연구에 따르면은 아테졸리무마 베바시즈마 병용요법이 진행까지의 그런 기간 저희가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앙값이 한 6.8개월 정도 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이 반응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 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는 이 약제를 갖다가 보통 사용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질병이 진행되게 되면은 후속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차 치료인 아테졸리즈마 베바시즈마 병용요법을 치료를 한 후에 질병이 나빠졌을 때에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유창훈 교수님?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간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제 의견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른 이유는 이제 정확한 근거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표준 치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치료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근거가 없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제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테졸리즈마 베바시즈마비 이제 표준 1차 치료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현 시점에 이제 이전에 간암에서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항암제 그렇지만 기전에 겹치지 않는 소라피닙
렌바티닙, 레고라피닙, 카부잔티닙, 라무시르마과 같은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국내 실정상 소라페닙이라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2차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소라페닙이란 약제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유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2차 요법의 종양이 나빠지면 소라페닙 이후 요법으로 허가를 받은 레고라피닙, 카보잔티닙, 라모시루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이제 아테졸리즈마 베바시즈마 1차 요법의 후속 치료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요법은 실제로 이제 허가가 되어 있어 기허가 이전 기존에 허가되어 있던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약이 정말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아테졸리즈마 베바시즈마비라는 새로운 1차 요법에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뭐 5년 10년 뒤에 되면 후향적 연구를 통해서 아예 경험 이렇더라 이제 알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았던 약이 아테졸리즈마 베바시즈마 이후에도 똑같은 이제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 이제 많은 센터 많은 의료진들이 전향적으로 이제 아테졸리즈마 베바시즈마 이후에 어떤 약제가 최적의 효과를 보이는 약일지 전형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대한종양내과 학회에서도 이제 관련 후속 치료와 관련된 이제 좋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천재경 교수님, 이렇게 간세포암 1차 치료로 표적 치료, 즉 소라피닉과 렌바티닉 같은 표적 치료제로 치료한 경우에 2차 치료로는 어떤 치료 옵션이 있을까요? 네, 일단 1차 치료로 소라페닙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후속 치료로는 레고라페닙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카보잔티닙 비보험이지만 허가가 돼 있고 라무시루맙이란 주사제도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니볼루맙 단독요법, 그러니까 그 면역항암제도 써볼 수 있고요. 니볼루마 플러스 이필리무맙 면역항암제 조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라페닙의 경우에는 이렇고요. 만약에 1차로 렌바티닙을 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렌바티닙을 쓴 경우에는 국내 실정으로는 2차 약으로 소라페닙을 쓰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니볼루맙, 니볼루맙 플러스 이필리무맙 이런 것들을 치료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 병합요법을 사용한 후에 2차 치료, 즉 후속치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현실상 소라페닙을 꼭 쓰고 이제 다 나머지 치료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모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테졸리무맙, 베바시즈맙 면역항암제 병합요법을 1차 치료제 사용한 다음에는요. 국내에서는 허가사항이 소라페닙을 비급여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렌바티닙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이 1차 치료제만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치료제는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등도 1차 치료제에서 소라페닙을 사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항암제를 사용할 때 그 차수가 철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테졸리마, 베바시즈마, 면역항암제, 병역법을 사용한 다음에는 후속 치료를 그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세포암 치료 환경이 발전해 왔다고는 하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후속 치료의 옵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2차 치료까지 이제 했는데도 진행을 한 환자분들한테 3차 치료로는 어떤 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 논문에서 보면 정말 그 세 번째로 썼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카보잔티닙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로 치료 효과가 있었던 약이 2차로 쓰면 효과가 없고 뭐 3차로 쓰면 효과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간암 치료제에 있어서 치료 순서, 그러니까 앞에 무슨 약을 썼는데 그 뒤에 혹은 그 또 뒤에 어떤 것들이 치료 효과가 어떨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임상 연구가 진행돼서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을 모아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급여도 되고 생존율도 높여준다고 해서 꼭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재경 교수님, 임상적인 혜택이 확실하고 부작용도 낮은 면역항암제가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허가 그리고 급여까지 되는 상황이다 보니 환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환자에서 쓸 수 있느냐, 누가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첫 번째 치료로 그 항암 치료를 할 당시에 차일드 A 등급의 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창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기존에 다른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아주 심한 막 위궤양 뭐 아니면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서 이게 치료가 너무 잘 안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항응고제를 먹고 있어서 막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큰 환자라든지 이럴 때는 베바시주마블 쓰기가 아주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와 상의하셔서 표적치료제를 쓰는 것도 상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일드 퓨 A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대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간암에서도 항암치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데요. 항암치료 전문가인 종양내과 교수님들과 더 자세한 치료 방침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전이성 간암에서도 완전히 암세포가 없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모영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료진 입장에서 100% 모든 환자가 다 완전 관해를 이룰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투여 시 반응률이 한 30%로 좋고 간 기능이 좋은 환자라면은 일부 환자에서는 완전 관해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임상 연구에 따르면은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 정도에서 완전 관해, 제가 완전 반응 또 이렇게 뭐 혼돈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완전 관해뿐만 아니라 부분 관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한 30% 정도에서 확인이 되었고 이런 환자분들이 또 생존 기간이 굉장히 또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절망하지 마시고 전이성 간암 또는 뭐 사기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래서 뭐 치료에 대해서 절망하고 뭐 다른 뭐 엉뚱한 그런 치료 방법을 좀 해보려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이제 나왔으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희망을 갖고 치료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 사용이 의미 있는 생존율의 향상을 개선시킬 수 있으니 환자분들이 사기 혹은 전이성 간암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종양내과 교수님들과 상의하여서 치료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양내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진료실 밖 간담회에서는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간암 치료의 중요한 부분과 치료 방향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간암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효과가 좋은 항암제들이 간암 치료에서도 허가가 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치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항암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관리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편 간암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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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